ADAS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등 자동차의 능동안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물체 인식 및 데이터 획득을 하는 라이다 기술이다. 라이다는 공간상의 특정 지점에 광원을 조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온 빔과의 시간차를 측정해 대상까지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3차원 측정하는 기술이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라이다 기술은 펄스 신호를 방출하여 측정 범위 내에 있는 물체들로부터 반사된 펄스 신호들이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TOF 기반 스캐닝 라이다 방식이다. 전자부품연구원 라이다 기술은 광부원인 PLD 드라이버, 검출부인 APD 디텍터, 스캐닝 광학계, 고속 신호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스캐닝 광학계 기술은 측정을 위한 레이저 빔의 송수신 광구조를 담기 때문에 라이다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자부품연구원 개발 라이다 실험 모습이다. 4채널 스캔으로 사람이 걷는 장면을 주위 배경과 구분하여 탐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가 더 높은 8채널, 16채널 라이다 기술도 개발된 상태이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라이다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차량 속도에 따른 스캔 속도와 분해 능력이 가변되는 광학계 기술이다. 스캔 거울의 양면과 틸팅된 인코더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고속주행 시에는 두 배의 스캔 데이터로 빠른 탐색이 가능하며 저속주행 시에는 전면 거울에 의한 데이터와 후면 거울에 의한 데이터를 합한 데이터 탐색으로 분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다채널 라이다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 자동차에 설치하여 실험하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 수준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얻고 사용 환경에 따른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차량에서의 환경 시험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험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용 다채널 라이다 기술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자부품연구원 IT 융합부품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다채널 라이다 기술은 ADAS,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드론 산업, 로봇 산업, AR, VR 산업, 스마트 공장 산업 등에서 폭넓게 핵심 센서로 적용이 가능하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라이다 관련 산업에 차별화된 기술로 빠른 시장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